높은 빌딩으로 가득한 도시, 시멘트 벽으로 둘러싸인 삭막한 공간에서 살아가는 현대인들, 힐링이 필요한 현대인을 위해 공간을 재구성하는 인테리어 전문가를 만나러 왔습니다. 그런데 온갖 식물들로 꾸며진 이곳, 혹시 여기 식물원이에요? 바로 그때 나타난 오늘의 주인공, 플랜테리어 전문가 김광수 씨를 소개합니다. 플랜테리어란 식물과 인테리어의 합성어로, 다채로운 식물을 이용해 공간의 분위기를 바꾸는 인테리어를 말합니다. 회사 안팎으로 조성된 식물들은 제각기 사연이 있다는데요. 이쪽에는 저희가 이제 연출을 하고 남은 식물들을 다시 성품성 있게 건강하게 키우고 있는 곳입니다. 쓸모를 다한 식물도 절대 버리는 법이 없다는 전문가. 이제 구상나무라고 해서 원래는 야외에서 많이 자란 식물인데, 이제 실내에서 있었더니 사실 환기가 잘 안 돼서 다시 기력을 회복하고 있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이렇게 조금 시든 잎들이 있지만 금방 정리가 되고 다시 새순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버려질 수 있는 이런 식물들을 저희가 다 수거해가지고 힘들더라도 다시 제 가치를 가질 수 있도록 열심히 키우고 있습니다. 누구보다 식물에 진심이라는 김광수 전문가. 그의 손에서 탄생하는 공간은 과연 어떤 모습일지 궁금해지는데요. 아, 여기는 저희가 1층부터 지하 1층부터 3층까지 다양한 플랜테리어로 이 가구 안에 저희가 식물을 꽂아가지고 더 나은 사무환경을 만들 수 있는 그런 모습으로 하나의 연출물을 만들고 있습니다. 평범한 공간에 변화를 주기 위해 제도기만 덩그러니 있던 책상부터 꾸미는 전문가. 그런데 왜 사무실 플랜테리어가 주목받는 걸까요? 실제로 업무를 볼 때 이렇게 식물이 주변에 있으면 집중이라든지 이 환경에 따른 능률이 오른다고 하더라고요. 사람들의 인식 변화와 수요에 따라 사무실 플랜테리어는 이제 유행이 아닌 하나의 복지로 자리 잡았다고 하는데요. 사무실이 아니라 마치 숲 한가운데 와 있는 듯한 그런 기분입니다. 여기서 일을 하면 너무 잘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여기서 이제 디자인을 하고 뭔가 좋은 자연에서의 영감을 받을 수 있는 좋은 자리를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이런 공간이라면 아이디어가 막 샘솟을 것 같은데요. 하나하나 수작업으로 이루어지는 전문가의 플랜테리어. 습도, 풍량, 일조량 등 정확한 환경 분석을 통해 구역마다 가장 적합한 식물을 배치한답니다. 이 식물들은 이제 사파이어, 야자, 뭐 다양한 종류들이 있고요. 이런 공기정화 식물이 한쪽 벽면에만 이렇게 자리하고 있어도 이산화탄소 비율을 낮추고 집중도도 올릴 수 있습니다. 공간과 식물이 조화를 이루는 공간. 사람과 식물이 더불어 행복한 공간을 만드는 것이 전문가의 원칙이랍니다. 왜? 라는 거에 포커싱에 맞춘 것 같아요. 이 식물이 이 공간에 왜 들어가야 되는지, 들어갔을 때 이유가 어떻게 변하는지, 그래서 인간과 사람 그리고 자연이 어떻게 공존할 수 있는지라는 하나의 왜를 통해서 비전을 찾는 방법이 조금 달라지지 않았나? 그 진심이 통했던 걸까요? 2019년 회사 설립 이래 300건 이상의 플랜테리어 경력을 쌓았다는 전문가. 제가 프랑스에서 이제 유학 시절에 패션을 전공했었고요. 되게 막 동쪽으로 뭔가 계속 쫓아가야 되는 그런 사실 카테고리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뭔가 조금 정적으로 좀 천천히 뭔가 나의 취미 생활을 갖고 싶다라고 해서 가드닝이라는 걸 처음 프랑스에서 접했습니다. 그때 당시에 제가 좀 힘들거나 지칠 때 가드닝을 통해가지고 뭔가 새로운 리플레시를 할 수 있었고, 그때부터 조금씩 이 창업이란 걸 하게 되면 이쪽을 좀 해봐야겠다라는 생각을 계속 염두에 두고 있었던 것 같아요. 타지 생활에 적적함을 달래주던 식물로 일과 취미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은 플랜테리어를 시작했다는 전문가. 그리고 그 식물이란 존재는
지금까지도 여전히 그에게 위로가 되어주고 있답니다. 일에 치여 힘들 때는 회사 한편에 마련해 놓은 이곳에서 힐링의 시간을 보낸다는데요. 저희는 한 20도에서 26도, 24도 요 사이를 선호하고 있고요. 실제 현재 여기가 한 25도 정도 현재 되고 있고 습도도 50% 정도를 유지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사무실에서 키우기 쉬운 식물이 있을까요? 사무실에서 키우기 쉬운 식물은 사실 이렇게 좀 작은 식물들일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이렇게 고사리류가 있고요. 이 고사리는 물을 좋아합니다. 물기가 항상 있어서 사무실이 좀 건조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천연 가습기 효과도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사무실에는 이런 전자기기들이나 PC류들이 많은데 이런 선인장류들은 그런 곳에서 나오는 전자파를 흡수하기 때문에 또 좋은 역할을 합니다. 아직 더 나아가야 할 길도 이루고 싶은 꿈도 많이 남았다는 전문가. 앞으로 저희가 만드는 이런 식물, 공간 콘텐츠를 관광산업으로서 세계인들이 우리나라를 찾는 하나의 목적을 만들어주는 게 저희의 역할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답이 없는 인테리어의 세계. 그 속에서 무궁무진한 꿈을 계속해서 펼쳐나가고 싶다는 김광수 전문가. 그의 멈추지 않는 도전을 응원합니다.